네, 오늘도 폭염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폭염 경보가 일주일 넘게 발효된 지역은 바짝물도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파종작물의 발화가 늦어지거나 고사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입니다. 약 2,000제곱미터 면적에 지난달 말 당근 파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면 나왔어야 할 새싹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폭염 경보가 발효된 동부 지역은 땅속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면서 이미 파종한 작물들이 제대로 발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장비를 이용해 달궈진 밭에 물을 뿌립니다. 늦게라도 싹이 자랄지,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할지 앞으로 사나흘이 고비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모래 땅에는 지금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파종한 지한 지금 한 5일에서 일주일 된 농가들은 앞으로 3일 정도 되면 안 올라온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비상이 되는 거죠. 새싹이 돋아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줄기가 폭염에 견디지 못하고 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되누나 이제 막 마음이 이제 걱정되네. 집이 딱이 더위에 또 났는지 안 났는지 또 불어감식에게. 특히 기온이 더 오르고 편차가 큰 모래밭은 중간중간 발화가 되지 않는 등 초기 생육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물 피해가 현실화되면 출하 시기가 집중되고 작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원래는 당근이 좀 과잉된다고 하는데 7월 달 내로 파종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만이 연내 출하돼가지고 당근 수급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모래땅 같은 경우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는 농가들은 고열 때그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살짝 물을 주면서 지열을 좀 낮추는 게 가장 그 당근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업용수 수요가 늘고 적정 수분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어 농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